근로자 여러분, 5.1절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이 무대에 서니까 해마다 5.1절이 오면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그 근로하는 인민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은하수 음악회 무대를 마련해 주시던 오버이 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집니다. 뜻깊은 2012년 올해의 5.1절에도 우리는 이렇게 새로 일떠선 훌륭한 인민국장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영원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 속에 5.1절 경축 은하수 음악회 장군님 식사를 펼치게 됩니다. 경축의 이 무대에서 마치와 낫과 구슬 높이 들고 수령을 받들고 당을 받들고 조국을 받들어 온 이 나라 근로자들의 우렁찬 대행진 소리, 힘찬 근로의 노래소리, 승리의 오리 울려 퍼집니다.
Yeah.
여러분, 오늘 우마케에서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근로자 프로들도 펼치게 됩니다. 지금 무대로 처음 나온 이 아바이, 여러분 낯이 익지 않습니까?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에 여러 번 참가해서 뽕 따로 가세, 이 노래를 잘 불러서 그저 보는 사람마다 뽕 따는 아바이. 예, 뽕 아바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저 실례지만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8살입니다. 예, 이른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그 아바이는 뽕 따로 가세 노래도 잘 부르시지만은 그 뽕 따는 동작이 아주 또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 오늘 노래도 잘 부르시고 노래 속에 뽕도 많이 따시기 바랍니다. 예, 뽕을 듬뿍 따겠습니다. 예. 아, 이번엔 여성 노동자의 민요 한 곡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테레비를 보셔서 많이 그 낯이 익으실 겁니다. 그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에 여러 번 참가해서 1등을 한 평성 합성 가죽 공장 노동자 김영숙 동무입니다. 영숙 동무가 1등을 하던 때가 8차 노래 경연 때였죠? 노동자 부류에서. 아, 노동자 부류. 그 다음에 또 한 번 1등하지 않았습니까? 무차별 국경연에서. 무차별. 우리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에 무차별 경연이라는 건 없었는데. 원래는 최종결승 경연인데 우리들끼리 무차별고 했습니다. 아, 그랬구만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사무원, 가정부인 다 모인 경연에서 1등을 했다는 말씀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무슨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 정다리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 정다리. 예, 잘 불러주십시오. 지속이
저에게는 처녀가 산대요. 거지러난 졸귀는 이토에 Thank you.
장군님 식설. 늘 이 노래를 들을 때면은 가슴이 쫄깃해지곤 하는데 오늘 이 뜻깊은 명절날에 이 인민극장 무대에서 들으니까 야, 우리 모두는 정말 자애로운 오보의 품에 안겨 사는 장군님의 한 식설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 방금 영화에서 보신 그 강태관 아바의 식솔 여럿이 오늘 여기 초청돼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번에 좀 만나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예. 예. 막내딸 강옥인. 예. 아, 그런데 공은별 이순옥 동무는 뭐 강태관 아바에 어떻게 되시길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강태관에 옵시다. 그러니까 강태관 아바이 대역으로 올라오신 셈이로구만요. 공 대신 달기 왔수다. 이해됩니다. 그럼 좀 부탁합니다. 강우아. 네, 아버지. 네, 오늘 특별 임무를 좀 하나 하자. 특별 임무요? 5.1절 경축무대 진흥산을 좀 내세워야겠다. 아니, 그건이에요. 진흥산이 그네서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거든. 상처는 바닷물에 씻어야 빨리 아물어. 꼭 좀 마세요, 아버지. 그래라. 웅산 오빠. 웅산 오빠. 어, 나 여기 있어. 강옥 동문. 웅산 오빠. 강옥 동문. 동문도 뭐예요? 그저 오기 하고 부르라는데. 오기? 내가 옥이라고 해도 이롭겠어? 야, 이롭다는데도. 그럼 옥이. 난 늘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면 좋겠어요. 그렇소. 네. 옥이, 이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구만. 뭔데요? 5.1절 경축무대에서 날도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그래, 무슨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 노래요? 그건 아주 명랑하고 즐겁고 씩씩하고 재미있고 경쾌한 노래를 부르세요. 이야, 강옥인 역시 선동원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잘하는구만.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계급편 영화를 찍은 때로부터 거의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늘 이 뜻깊은 무대에서 웅산 오빠를 다시 부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이 경축무대에서는 제가 영화에서 미처 부르지 못했던 노래 구국투쟁가를 부르겠습니다. 오와라 피해 젖은 남조선 땅을 우리 부모 형제가 목숨 걸고 싸운다. 일어나 달렸다. 오와
저 강태관 아바이. 이거 강태관 아바이 되고 말았구만. 예, 그 신통한 목소리 덕에 오늘 강태관 아바이가 되셨는데 이자구 막내 딸 강옥인의 부부가 나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아 여기 지금 둘째 아들 광석인의 부부도 앉아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 강송아. 예. 냉큼 나가지 못할까? 아버지, 아 그런데 이 송옥이가 어디 말도 씁니까? 시라성이 같으니 자존심이 높은 처녀란 잡아당길수록 콧대가 높아지는 법이야. 예? 눈초 감고 멀리 던져버려 개치 않고. 그럼 여자는 약한 것이어서 제발로 따라오지 어리. 아니 아버지, 아버지 중매 결혼하셨다면서 언제 그런 걸 배워두셨습니까? 이놈, 난 사내가 아니었다더냐. 가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송호가. 강석동무. 아니, 송옥이. 사람이 살면 천년을 살겠어요, 만년을 살겠어요. 저에게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아버님이나 강석동무, 강옥이, 저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석동네 석을 무더운이도 태워왔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생일한 무엇인가 누가 물으며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속한 지난 날이라고 시냇물 모여서
Thank you.
오늘 우리 음악회에는 저 멀리 흥남에서 노동자 부부도 초청되어 오셨는데 이번에 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아마 나치 글께입니다. 기업소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앞에서 우리는 노동자 부부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정말 높은 치아를 받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제대군인 노동자 부부 리종선, 김봉숙 동무들입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노래 한 곡 불러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노래 부르시겠죠. 네, 네. 그런데 반주, 반주가 반주는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어디? 아, 좀 나와주시죠. 아, 손풍금 반주. 정말 주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구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희한한 무대에 나섰는데 뭐 뚫리진 않습니까?
노동계급의 세상에서 노동자가 또 뭐 뜰 게 있습니까? 예. 어린이 날처럼 아버지 장군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것만 같아서 마음은 든든합니다. 그럼 장군님 앞에서 노래 불러드리던 5년 전 그날처럼 이 무대에서 노동자 부부의 자랑을 마음껏 노래해 보십시오. 예. 부수 가요 같이 가요 서로 찾으며 아침마다 둘이서 일만하니 공장 향에 드라를 맛을 띠며 하단에서 꽃들도 아래 지는 듯아 우리는 노동자 부부 노동소
이자 제가 앉아있는 객석 이쪽에서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작가 겸 공원 배우인 리순홍 동무가 잠깐 출연을 했댔는데 한 프로 좀 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 다른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떠신지 찬송의 뜻을 박수로 좀 표시해 주십시오. 네, 열렬히 호응해 주셨는데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정말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무대에 나왔는데 이번엔 무슨 프로를 하나 좀 펼치겠습니까? 만담은 계속하던 거고 어버이 수령님 탄생 백돌술 맞으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이 인민극장 무대 화려한 무대 서고 보니까 죽기 내기로 노래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아, 예, 죽기 내기까지야 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 유명한 만담도 다들 듣고 싶어 하는데 오늘 한 대목 좀 펼치고 노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만담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대 한 대목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쩌면 야! 저렇게 새까맣게 맞춰가지고 들어올까 막 기가스야. 제가 니 안 돌 데가 없어서 남의 집 탕대리 꼭대기 딱 올라가는 아줌마. 아니 옛날 쳐다보고 가시니까 입 다물라 입 다물라 싹 고스라 앞을 보고 좀 아시죠. 어쩌자 얘들아 정말. 이거 보라 다리 싸니까 탕가루가 미키루가 아이고 돌아서라 앞다리 들라 뒷다리 붙이라 앞다리 들고 뒷다리 붙으면 짜빠지단 죽가서 내가 난 거 같지 않아 산원에서 모르고 바꿔온 모양이 아마 지금 산원에서 맨날 바꿔왔더니 산원에서 바꿔온 할머니가 그러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오늘 넣을 줄인데 맛있는 거야 사탕 달라 계단 주도 시시 까비 야 그 속탄 하차 작업하게 되면 용량제 공급한다는 건 아니? 이런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 다 암기하고 계시는 분이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순홍동네 그 대사를 외우면서 교훈을 찾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만담에서 그 아이 목소리도 노래도 잘하더만요. 청춘의 희망이 나를 펼치는 중동 탄전이 난 노하다. 네,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4살입니다. 예, 그런데도 아이 목소리를 그렇게 잘 내는데 그래 오늘은 어떤 노래를 좀 부르고 싶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예. 이거 제가 만담에서 아이가 노래하는 걸로 형상을 했더니 다른 예술단체들에서 선뜻 부르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합니다. 천길 지하막장에서 지금 이 시각도 누구보다 충정의 구슬땀을 더 많이 흘려가고 있는 온 나라 당부들을 위해서 부르겠습니다. 청춘의 희망이 나를 펼친 우리의 탄전이 나는 좋아라 검은금 폭포의 기쁨을 실어 라곤의 강선을 흔다네 아 낙원의 광선을 어디 흔다네 언제나 이 가슴 불타게 하는 미더운 채탄기 나는 좋아라 수령님 맡기신 초소를 지켜 탄두의 용예를 내여가리 아 탄두의 용예를 내여가리 아 탄두의 용예를 내여가리 내여가리
진짜 백 속에서 불러내던데 어쩌면 그렇게 가사도 잘 알고 노래도 잘 맞추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 부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무척 사랑한답니다. 좀 누구신지 소개를. 김종숙 평양방지공장 당수입니다. 예. 오보이 우리 장모님께서 화술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일도 잘한다고 높이 치하해 주신 당비서 동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무대에서 제가 노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마련해 주신 이 훌륭한 무대에서 우리 방직공들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직포옹의 마음 이 노래를 안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벌써 방직공 동무들이 산뜻한 옷차림으로 무대를 나오고 있습니다. 잘 불러주십시오. 우리 조국 땅에 방방 걷고 이 행복을 가득 싣고
이상으로 음악회를 끝마치겠습니다.